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좌파는 왜 몰락했나? 예, 저는 한국 좌파는 오래 갈 걸로 봅니다.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월간 조선에서 일본 좌파 정당 언론 북한 옹호하다가 동반 몰락했다. 예, 일본인 교수가 지었습니다. 소데스라는 류코크 대학의 교수입니다. 한국 좌파 일본 좌파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대학 교수님도 한국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는 알기 힘들겠죠. 일본 사회당은 일본인 납치는 한국 안기부가 각본을 쓰고 상케이 신문이 각색한 창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 쪽에 선 거죠. 사회당이 몰락한 것은 시대 흐름을 통찰한 능력에 걸려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탓이다. 아사히 신문 친사회당 친북 반환으로 일관하다가 좌파와 함께 몰락했다. 강원용 목사, 공산주의에 대해 소박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리 소데스라는 분이 1959년생으로 이 류코쿠 대학의 교수분으로 계시는 분 같네요. 일본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사히 신문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친북 노선을 그동안 하고 북한을 찬양을 했네요. 언론들이 참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아사히 신문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과거를 반성하는 특집 연재를 지면에 싣고 있다. 종군 위안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면의 장문의 사과문과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이 일본 좌파의 전철을 밟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북한이란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교수님이 모르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좌파처럼 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 역시 일본 좌파의 전체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이거는 일본에 계시는 지식인의 이야기고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저는 예, 이 선거를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간 조선의 내용 보다가 다른 내용은 다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전망은 뭐 이분들이 뭐 한국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